자, 10번 문장도 요약하세요 문장이죠. 자, 무슨 글이었어요?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사람이 막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막 위빙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나하고 똑같았다라는 문장이지. 자, 처음에 오클랜드에 있었을 때, 자, I noticed the extremely angry driver. 자, 이 사람을 봤다는 거야. 자, 이 사람은 who kept weaving in and out. 자, who kept weaving, weaving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n and out 같이 가야 돼. 알겠어요? 뭐라겠지? 안 밖으로? 안팎으로, 맞아. 빡이 생각했어. 안팎으로 이렇게 위빙하고 있었습니다. Of his rain. 맞죠? 나 그 말 하고 싶었어. 한국말이 안 돼요. 자, 영어만 돼요. 자, he was constantly speeding up and slow down. 자, 스피드 냈다가 줄였다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은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나는 어떻게 라디오 듣고 막 나도 즐겼다라는 거지. 여기서 하나 없다. As I was exiting off the highway, exiting off 뭡니까? Existing of 뭐요? 자, exist이자 excite이죠. Excite 뭡니까? 비상구잖아. Excite 그러니까 나가다는 거죠. 자, 우리가 고속도로 밖으로 나갔을 때 됐어요? 자, driver came up behind me and then raced on by. 자, 그가 나를 따라왔다 이거죠. 뒤따라왔다. His weaving was rapidly excellent. 자, his weaving 여기가 끊어지네요. His weaving 그가 어떻게 막 양쪽으로 달리는 것, rapid acceleration 자, 가속도 내는 것, 그리고 fleeing families 자, 그리고 이 fleeing family 가족을 이렇게 놓는 거 어디에? 가족을 자기가 이렇게 운전하니까 가족이 죽어버리면 위험하겠죠. 아니면 안에 타고 있는 가족들이 위험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죠. 이런 것은 자, 해석 잘해야 돼. At a risk까지 하고 had earned 자, nothing 그에게 간접 목적 어떠한 것도 얻는 결과가 됐다 못됐다? 못됐다야. 됐어요? Except perhaps some high blood pressure. High blood pressure는 뭐예요? 혈압만 높여놓고 except는 뭐야? 벗어뜨시죠? 제외하고 그러니까 혈압만 단지 높여놓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 문장을 잘해야 돼. 고속도로 출구 밖으로 나왔을 때 드라이버가 어떻게 내 뒤로 따라왔고 자 어떻게 raced on by me 내 옆에서 운전하고 있었다 이거지. 그가 어떻게 위빙한 것, 자 속도를 높인 것, 자 가족을 위험하게 만든 것 이런 것들은 아무 결과가 없었습니다. 이것만을 제외하고는. 됐죠? 그런데 이제 답은 이게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이 문장을 뭘 주는 거야? 어렵게 해놓고 여러분이 읽기 싫게 만들어 놓은 거지. 알겠어? 답은 어디 있어요? 평균적으로 on average 접속사 나왔죠? He and I 자 여러분 문장이 여기 N으로 돼 있죠? 오타 He had driven 자 그가 운전했습니다 at the same speed 똑같은 속도로 운전했다 나하고 됐죠? 답을 가보니까 자 일단은 이 사람이 운전하고 있으니까 aggressive driving이 나와야 되겠죠? 됐어요? 자 1번하고 2번 이런 것은 seem to be pay가 나왔죠. pay on the road. 자, 이 문장 하나 봅시다. 길에서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기는 2번으로 갈 수도 있어요. 2번 찍은 사람.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두산 타워를 배우셨어. 몇 형식에서? 1형식에서. 다 해석해 놓고 틀렸다니까? 내가 그걸 노리고 이 문장을 낸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자, 두가 뭐라 했어요? 일형식일 때, 완전 자동사일 때, enough라 했죠? anything will do. 모든 것이 충분하다. money tells. 자, tell이 일형식일 때 효과적이다. 이 말이었죠? 돈은 어떻게? 충분해. 아니면 돈이 어떻게 굉장히 좋아. 라는 문장이고. pay가 지금 나오는 거야. 이 pay is humble in an interview. 인터뷰에서 겸손하는 것은 어떻게? 굉장히 좋다. 효과가 있다. 이거지. profitable이라고 했어요. 이해됐어요? 다음에 work가 완전 자동사로 쓸 때는 this ad works well. 자, 이 일은 광고가 어떻게? 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라는 문장이죠. 됐어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뭐가 돼요? Aggressive driving doesn't seem to pay on the road. 그죠? 공격적인 이런 운전 자체가 도로에서는 효율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pay가 effective, profitable.
근데 다 읽어놓고 2번으로 찍어있을 줄 알았어요. 저자의 의도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의 의도를 따라주셔서.